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 제가 진짜 너무 바빠요. 일도 해야 되지, 막 일도 전또 2개지, 강아지 아파가지고 막 치료받고 이러고 있지 해서 오늘 내 하루 대체 어떻게 지나갔지라고 매번 돌아봐야 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아, 이 와중에도 이 제품 너무 잘 쓰고 있다던가 약간 그런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와중에도 좋아하는 제품들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뭐라고? 잠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 제품이에요. 일리윤 세라마이드 무향 핸드크림. 이 제품 제가 출시된 이후로부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무향이고요. 이 컨셉이 내 손, 소중하지만 내 손이 닿는 얼굴까지도 소중하다 해서 되게 순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소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사용을 해보면은 꾸덕하고 단단한 느낌의 그런 제형 있잖아요. 약간 록시탕 시어버터 같은? 그런 제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얼굴에 가볍게 펴바르는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너무 무거운 거는 저는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싹 손을 감싸면서도 하얗게 거칠게 일어난 것들은 또싹 잡아주는 딱그 정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제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래요. 그래서 엄청 무겁고 기름지고 꾸덕거리지는 않으면서도 좀 까슬까슬한 그런 부분 있죠. 제가 손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약간 그런 편인데 싹 덮어줘요. 살짝만 발라도.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로 코팅한 것처럼 보들보들하게 코팅된 느낌이 들거든요. 매끄럽게. 그래서 원래 제가 손바닥이 미끌거리는 걸 싫어해서 핸드크림을 바를 때늘 손등에만 이렇게 짜요. 그래서 손등끼리만 이렇게 바르거든요. 몇 년째 이래오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 약간 보들보들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손바닥에도 살짝 발라요. 이 약간 느낌이 중독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 이 보들보들한 느낌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여기 9,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AP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4개 정도를 사가지고 하나는 차에 두고 하나는 침대 머리맡에다가 두고 하나는 가방에다 들고 다니고 하나는 옆집 갖다 주고 향이 좋은 핸드크림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물론 있지만 무향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특히 차 안에서 난 향이 너무 강하면은 멀미한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너무 추천드리죠. 그래서 네, 강추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한 분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한분 제가 오늘 구제해드리려고 소개합니다. 크리스탈 데오드란트 많이 보셨죠? 올리브영에서 저는 구매를 했고요. 7,2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7,900원이다. 7,900원. 이렇게 열면은 그냥 이렇게 딱딱한 고체거든요. 이게 미네랄 소금이에요. 소금 스틱. 피부 혹은 여기에다가 그냥 물만 묻혀주면은 물이랑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막을 형성해주는 원리예요. 근데 이 막이 이제 냄새를 억제를 해주는 건데 이 자체에 향이 없거든요. 무향인데다가 끈적이지도 않고 진짜 그냥 물 닿은 느낌? 그래서 끈적임 없어, 미끌거림 없어, 냄새 없어, 빨리 말라, 사용하기 편해, 효과 좋아.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요만해가지고 얼핏 보면 되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절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까지 줄지 않으면은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떨어뜨리면은 와장창 잘 깨진대요. 소금이라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재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거나. 근데 저는 한 번도 떨어뜨린 적도 잃어버린 적도 없어서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구매할 때 도와주셨던 올리브영 직원분께서 유의사항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제모 있잖아요. 제모를 한 직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따갑대요. 좀 평소에 제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거 로론 타입도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너무 흥건해요. 너무 축축하게. 저는 훨씬 더 이게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빠르고. 얘는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놓고 잘안 쓰고 있고, 요것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땀을 억제해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아니라 이제 약국으로 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저 원래 맨날 젤네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맨손톱 한지꽤 됐거든요, 요즘에. 근데 손톱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한동안은 조금 관리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맨손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톱 강화제가 또 필요하잖아요.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 맨 위에 있는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겼고, 수은수 깔끔이 손톱 영양제 19,900원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손톱 강화제는 손톱에 이렇게 바르면 투명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유광으로 코팅이 돼요. 근데 그 느낌을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는 너무 신기한 게 무광인데 프라이머 바른 듯한 느낌으로 싹 발리고 엄청 금방 마르고요. 진짜 맨손톱 같아요. 나는 손톱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 하지만 내 손톱 원래 이렇게 엄청 건강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딱 바르면은 하얗게 일어나 있었던 손톱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건강한 맨손톱의 느낌으로 싹 변해요. 나는 손톱 강화제 바르고 나서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광이 있는 투명 매니큐어 한 코트 바른 것 같은 그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요거는 비추천. 근데 매니큐어 바른 티가 안 나고 싶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은 추천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핑키하거든요. 한 코트 바르면은 전혀 색상이 안 올라와요. 그냥 원래 손톱 느낌 그대로 엄청 건강해 보이는. 있는데 투콧을 하게 되면은 묘하게 손톱만 조금 더 핑키한 느낌? 핑키한 무언가를 바른 느낌이 확 들어요. 투콧부터는. 그래서 저는 원콧만 바르고 5일 뒤에 지워내고 또 원콧 바르고 5일 뒤에 지우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약간 딱딱해져가지고 껍질 벗겨지듯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없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같이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 요게 있었어요. 아세톤 프리 리무버인데 이 제품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아세톤 특유의 냄새도 없고 인위적인 향도 없고 약간 딱 손톱에 사용을 했을 때 미끌미끌하니 그냥 오일로 지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야? 기름으로 지우는 건가? 느낌이 드는데 기름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아세톤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톱이랑 손톱 주변이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없어요. 요즘 요두개 5일에 한 번씩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손톱 집에서 좀 깔끔하게 케어하시기 원하는 분들, 그냥 딱 기본 케어용으로 이두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스크입니다. 컬러 마스크. 이 제품은 마이데이즈라는 브랜드의 레인보우 마스크라는 제품이고요. 컬러가 한 9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화이트랑 블랙 포함해가지고. 제가 구매한 컬러들은 요 핑크, 연핑크 컬러랑 요 아이보리 컬러, 요건 카멜.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살구빛이 돌고요. 그레이 컬러, 그린 컬러, 되게 짙은 그린이고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6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가 컬러도 앞뒷면 굉장히 골고루 염색이 잘 되어 있고 원단도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귀끈이 절대 안 떨어져요.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좋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전 데일리로 강추하는 컬러가 요 아이보리. 화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쨍 노랑도 아니고 진짜 은은한 상아색인데 되게 기분 좋거든요. 좀 예쁘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추하는 게 요거 연핑크. 처음에는 아 내가 과연 핑크색을 마스크로 잘 하고 다닐까 싶었는데 웬걸 이거 진짜 착용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핑크색이 원래 인간의 분노와 공격성을 낮춰주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래서 핑크색을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거 핑크색 마스크 하면은 뭔가 그냥 너무 예뻐서 기분도 너무 좋고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아이보리색이 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핑크색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완전 핑크에 빠져가지고 나머지들은 약간 그날그날 입는 옷에 맞춰서 선택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 박스 하나에 이렇게 30매 벌크 포장되어 있고요. 요게 9,900원이에요. 그래서 장당 계산하면 한 장당 330원. 이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쇼파입니다. 저희 집에 드디어 쇼파가 생겼어요. 절대 안 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진짜 제발, 제발 너무, 너무나도 쇼파가 갖고 싶다고, 제발 쇼파 하나만 드리자고 청을 해가지고, 자, 끝까지 안 드리려고 했던 쇼파를 드렸고요. 그 대신 무조건 저렴하고 좀 가성비 좋은 거 아니면은 안 산다 했더니, 어떻게 이걸 또 알아왔어? 먼데이 하우스 일랑 아쿠아텍스 3인 쇼파. 컬러는 아이보리랑 연그레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이보리로 선택을 했고요. 요딱 3인 쇼파만 39만 9천원. 그리고 요 스툴이 10만원. 합쳐서 49만 9천원. 가격 되게 괜찮죠? 근데 배송비가 6만 원이 추가로 들긴 합니다. 이 원단이 아쿠아텍스라는 원단인데 오염에도 되게 강하고 고양이 발톱에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뜯으려고 해도 뜯어지지 않기 때문에 뜯질 않아요. 그리고 이미 사고 나서 벌써 와인도 두번 쏟고 커피도 한번 쏟았고 꾸미고 오줌도 쌌고 우디가 토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티가 안 나요. 다 닦여요. 다 닦이고 다 마르고 어디다가 뭐 했는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소파를 결국에는 드리게 되었지만 막상 사놓고 보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남자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무엇보다 꾸미가 너무 좋아해요. 꾸미가 소파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 물론 39만 9천 원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만한 퀄리티, 이만한 사이즈의 소파를 이 가격으로 저는 굉장히 가성비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게 잘 쓰고 있어서 이런 가성비 소파, 심플한 소파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이게 2인 소파도 있고 4인 소파도 있었어요. 근데 4인 소파는 저희에게 필요가 없고 근데 사람이 한 명쯤은 좀 누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인 소파로 했는데 저희 집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꽉 차지도 않고 너무 비어 보이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쌍수 붓기 빼는데 역시 다들 호박즙을 먹죠. 저도 이제 호박즙을 먹으려고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무슨 즙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절대 엄청 그렇게 몸에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액기스들을 저작 운동 없이 그냥 흡수만 시키는 거잖아요. 입도 운동하지 않고 소화기관도 별로 운동하지 않고 그냥 바로 쭉 흡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에 당분까지 많이 들어있다? 살만 찌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물 그대로를 제가 씹어 먹으려고 하지 즙을 내서 먹으려고는 잘안 하거든요. 특히 달달한 애들은 더더욱이나. 근데 어떻게 호박즙 먹으면 붓기 빠진다는데 저도 호박즙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원물 느낌이 나는 러프하게 만들어진 즙이 없나, 좀 달지 않은 거 없나 막 찾아보다가 찾았습니다. 일건식 효소분해 늙은 호박즙. 이게 30포에 27,300원이고요. 60포에 44,300원인데 저는 이 60포짜리를 3박스 주문을 해가지고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한입딱 먹으면은 그냥 맑은 즙이나 주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충 갈아 넣은 호박죽이랑 물이랑 반반 섞어 놓은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막 인위적인 단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딱 호박 고유의 맛, 건강한 맛까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맛없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맑은 게 좋은데 약간 뭔가가 침전물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 나는 불쾌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제 취향에 딱 맞았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럽게 섭취를 했어요. 국내산 늙은 호박 100%, 이거 한 포에 100ml 20칼로리라고 적혀 있어요. 이 호박즙을 챙겨 먹은 게 실제로 제 붓기 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섭취를 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먹으면서 아 이거 너무 달기만 한데 이거 이렇게 하루에 몇 포씩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걱정도 없었고 맛도 있었고 포만감도 있었어요. 초반에 하루에 막 5포, 6포씩 먹으면서 내가 이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약간 정신승리하고 그랬는데 뭐이 호박즙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제 체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두달 정도 됐는데 완전절개로 한 것치고는 정말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포장도 되게 빳빳하고 튼튼해가지고 가방에 몇개 대충 던져놓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요 조금 남은 거다 먹고 나면은 추가로 주문할 일은 없겠지만 섭취하는 동안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호박즙 어디 거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제품은 제가 요즘 매운 거에 완전 미쳐 있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캡사이신 분말을 여기저기다가 이제 넣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더 맛있는 걸 찾았어. 바로 베트남 땡초 가루입니다. 숑숑 방앗간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요게 250g인데 3,500원이에요. 원래 제가 맨날 먹었던 게 요거거든요. 청양초 캡사이신 분말. 근데 이게 그냥 뭐 저는 캡사이신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캡사이신 맛만 나 하면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캡사이신 맛을 싫어하진 않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넣으면은 매운맛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쓴맛만 계속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매우면서 같이 써지면 모르겠는데 쓴맛만 계속 더해지는 게 약간 불만이었는데 그리고 캡사이신은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그 향긋한 고추향은 생각보다 강하게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게 또 맵고 맛있다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딱 냄새를 맡잖아요? 진짜 고추향이 확 나요. 좋다. 약간 시골 가면은 고추 이렇게 막, 막, 코 매워. 시골 가면은 바닥에 이제 고추 널어놓잖아요. 그 고추의 향긋한 향이 풍풍 나요. 맵기도 엄청 매워요.
이거 절대 캡사이신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거 산 이후로 지금 이 캡사이신을 잘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서는 굳이 이 매운 고춧가루를 1kg씩 막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워낙 매워서 조금밖에 안 쓰는데. 요거는 사이즈도 이렇게 손바닥만한 250g에 3,500원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이게 저는 진짜 가성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맛도 있고 맵고 아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모든 음식에 조금씩만 넣어도 훨씬 더 칼칼해지고 매워지니까 아 이거 아, 군침 도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강추. 원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건 핸디한 믹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남자친구가 꿈이랑 같이 가지고 나가버려가지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뷰티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먹는 거 그 외에 약간 일상생활 용품들이나 뭐 쇼파까지 되게 카테고리 다양하게 딱 준비를 해와봤는데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흥미로운 제품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으면서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나도 저거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 공감해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내용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차마 알려드리지 못한 추가적인 꿀팁 뭐 이런 거 있어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다음번에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